코로나19 장기화로 때로는 건강을 위해, 때로는 재미를 위해 우리의 일상 속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합 소식 이채은 기자가 전합니다. 워싱턴 DC의 한 마을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주민들이 장보기를 꺼려하자 로봇이 사람 대신에 신속 정확하게 고객들의 집까지 물건을 배달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지루한 요즘 색다른 볼거리라며 로봇 서비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It literally it's like the highlight of people's day when they get a robot. It's so fun and funny and just exciting and different. It's a great distraction. 마트 측은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로봇의 소독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재미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름이 같아 이미지 손상을 입은 유명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를 상징하는 맥주 코로나입니다. 사람들이 이름이 같은 이 둘을 혼동하며 한 설문조사에선 미국 맥주 소비자의 무려 38%가 코로나 맥주가 꺼려진다고 응답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맥주 제조사인 그루포 모델로는 현재 필수 업종의 운영 금지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멕시코 11개 공장의 가동까지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자 대표적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은 지난 3월 미국 전역에 10만 명의 직원을 추가 고용하는 등 유례없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자 DIY, 즉 직접 만들기 관련 상품의 주문이 쇄도하며 최근 한인들 사이에선 달고나 커피 만들기 등의 각종 간식 메이커 제품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무기력을 느끼는 요즘 건강한 취미생활로 바이러스를 이겨내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